다들 휴가라도 온 것 마냥 여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. 한적하고 아주 예쁜 축사네요. 그래도 축사는 축사겠죠. 파주, 이번엔 살짝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? 군부대로 빼곡해 드론도 띄울 수 없는 이곳, 월롱면 위전리입니다. 막바로 마을 내부부터 보겠습니다. 메인 요리 일단 먹고 후식으로 주변 한 바퀴 가겠다 그 뜻이죠.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. 집들이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? 전부 왠지 다리 하나씩 닦고 오고 손에 아이스커피 하나씩 척 들고 있는 분위기. 여유가 그냥 막 넘쳐 흘러흘러. 이 정도면 필지도 꽤 큼직하고요. 이쪽엔 야트막한 동산도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. 근데 요 비탈길은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죠? 아마 저 위쪽으로 집들이 좀 더 예정된 듯 싶은데요. 아 여보, 나 왔어. 마치 내 집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입장. 죄송합니다. 차만 좀 돌리고 바로 뺄게요. 사용된 자재들이 그렇게 고급 럭셔리 자재는 아닌 것 같죠. 하지만 깔끔한 게 나름 튼튼해 보입니다. 아 집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요.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본격적인 메인 스트릿. 엇비슷한 집들이 또 이쁘게 줄지어 있네요. 여전히 흥얼흥얼. 다들 휴가라도 온 것 마냥 여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. 자, 이 주차장 좀 보세요.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. 마당 들어가기 전 입구 쪽에 아예 두 자리 따로 딱 빼놓은 스타일. 마치 어디 예약석 같기도 하고 훨씬 깔끔해서 좋지 않나요? 괜히 남의 길가에다 대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어서 좋고요. 아 물론 전체 평수가 좀 나와야 가능하겠지만. 자 여보 나왔어. 아이고 화장실이네요. 이제 내려가면서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볼까요? 날씨가 이뻐서 그런가요? 왠지 동네도 참 흐뭇한데요. 요게 바로 날씨발. 요거 답사 다니실 때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. 날 궂으면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보이고요. 또 이렇게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뭐랄까요? 부동산의 분위기 메이커 정도. 어라 저 앞에 또 마을이 있네요. 크게 두 덩어리인가 본데요. 당연히 가봐야겠죠. 아하, 아직 텃밭이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살고 계신 것도 있고 좀 섞여 있군요. 나중에 정리만 잘 되면 여기도 아까처럼 깔끔한 마을이 될런지요. 저 앞에까지 터가 꽤 크네요. 여기서 차를 돌려보죠. 이쪽은 집들이 대체로 많이 올라섰죠. 근데 아까처럼 뭔가 통일된 맛은 살짝 떨어지네요. 주차장이나 담장 또는 건물 외형만 봐도 그렇고요. 나중에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찬 그림은 또 어떨까요? 언젠가 궂은 날씨로 골라서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. 자, 이제 동네 주변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어휴, 여기는 도로가 꽤 넓은데요. 나중에 전쟁 나면 써먹으려고 그러나 하여간 동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광폭입니다. 마을 앞쪽에는 전부 다 이렇게 논밭이고요. 이렇게 코너를 도니까 공장 창고들이 다시 보입니다. 아, 참고로 영상에서보다 주변에 실제 공장 창고가 훨씬 더 많아요. 이따가 그래픽으로 자세히 확인시켜드리죠. 하지만 이렇게 전형적인 시골 모습도 확실하고요. 게다가 전방임을 말해주는 방호벽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요. 근데 동네에 뭐가 없네요. 그 유명한 관광지라던가 그럴싸한 산이나 물가라던가 그런 것들 말이죠. 근처에 문화시설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월롱체육공원. 여긴데요. 와 진짜 크네요.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. 더워서 그런가 시골이라 그런가 주말이나 지역 행사 때는 널찍하니 쏠쏠하겠네요. 내친 김에 월롱역까지 한번 가보죠. 가깝다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 진짜네요. 저기 앞에 전철 보이죠? 마을에서 차로 한 5분이면 가더군요. 물론 이렇게 자차로 갔을 때만 말이죠. 차로는 이쯤 보고요. 이런 날 한 바퀴 안 걸어주면 섭하죠. 슬슬 내려보겠습니다. 진짜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숲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이 원래 맨 처음에 분양했던 단지 같고요. 지금 인기가 좋아서 저 앞쪽에도 또 추가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저 정면으로 보이는 게 우리 마을이고요. 왼쪽으로는 저 알록달록한 건물, 저게 영도 초등학교입니다. 그리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저런 식으로 공장 창고가 이쪽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. 우리 마을은 저쪽에 위치해 있는데요. 중간에 논과 뭐 공장 창고 간혹 보이고 또 이쪽에는 축사가 있습니다. 한적하고 아주
냄새도 별로 안 나는 아주 예쁜 축사네요. 그래도 축사는 축사겠죠. 지금 저 앞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월롱 IC고요. 지금 현재 한창 도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월롱역이 작게 보입니다. 경의선 월롱역 앞입니다.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1번 국도고요. 이렇게 돌면 약국, 커피숍, 저쪽에는 관공서도 있고요. 여긴 농협 하나로마트, 이대로 쭉 가면 판문점 문산이죠. 간단하게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마을 주변엔 진짜 뭐가 없긴 참 없습니다. 있다면 영태리 라면집 정도. 경의선 월롱역, 1번 국도와 서울문산고속도로 월롱IC가 가깝다면 그나마 가까운 정도. 딱 그거 외에는 이 동네 택할 이유. 글쎄요, 여러분께서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. 주변에 많은 건 그저 논밭과 공장 창고들. 외곽지역 교통편한 동네에선 흔한 풍경이죠. 지도에서 보면 요 반듯한 직사각형들, 얘들이 거진 가건물이라 보시면 정확합니다. 어때요? 완전히 마을 위아래를 에워싸고 있죠. 또한 초등학교는 영도초가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멀어서 그 이후까지 보긴 살짝 무리고요. 마트와 병원 등 큼직한 생활 인프라는 모두 여기, 시청 소재지 금촌까지 나가야 합니다. 다행히도 그닥 멀지는 않은데요. 마을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. 참 이상했습니다. 설마 여기 전원마을이 들어올까 싶었던 바로 그런 자리. 한참을 논밭과 공장 창고를 헤치고 나서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으니까요. 하긴 교통편한 절대농지 부근, 이 정도만 해도 하나의 선택지로는 충분할 수 있겠죠. 여전히 많은 곳들이 그러하니까요. 다행히도 마을 내부는 퍽 아름다웠습니다. 마치 근심 걱정 하나 없는 먼 나라 외딴 섬처럼 말이죠.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여러분의 집이 더 이상 재테크가 아닌 홈스윗홈이 되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!